오는 5월 우리나라에서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 조추첨이 열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와 같은 조에 편성됐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조라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최국 자격으로 A조 톱시드를 받았지만 하위시드에서 피하고 싶은 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조 추첨자로 나선 마라도나가 이번 시드의 A조 국가로 아르헨티나를 뽑아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자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 3번 시드에서는 잉글랜드가, 4번 시드에서는 아프리카의 기니가 호명됐습니다. 6회 우승에 빛나는 아르헨티나와 축구 종가 잉글랜드, 그리고 아프리카 북병 기니까지 모두 부담스러운 팀들입니다.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열리는 기니와 개막전을 무조건 잡은 뒤 아르헨티나와 2차전에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들어오고 잉글랜드 들어오고 아 이거 완전 죽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예선전에 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16강, 8강 갈 때는 더 수월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이번 대회는 24개 팀이 6개 조로 나뉘는데 각조 1, 2위와 조 3위 팀 가운데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진출합니다.